똥에 땅에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뭐야 독수리? 밑에 봐봐. 둘 다 천연기념물입니다. 보호를 갖는 보호종이에요. 부리와 발톱이 굉장히 날카롭죠. 작은 설치류부터 웬만큼 큰 초식 동물들까지도 사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호종이와 독수리. 자, 이제 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일어서 있는 청소년 곰. 청소년이네, 얘네. 사람으로 따지면 중학생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는 이제 2살, 2살, 2년 2개월 됐어요. 2년 2개월. 더 성장을 해야 되고요. 싸움의 기술, 살아가는 기술을 터득해야 됩니다. 아직은 조금 더 자라야 돼요. 왼쪽에 천우기가 있고요. 자, 왼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싸우고 있는 두 곰 보일 거예요. 자, 우리 웅대와 우리 만웅이. 그 옆쪽으로 우리 대웅이도 보이고요. 하루 종일 싸우네요. 그렇게 약간의 싸움은 방치를 합니다. 그래서 서열이 정해지게 되고요. 영역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이 친구들 생활하는 게 또 달라지게 되고요. 싸우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레슬링처럼 서로 밀치고 넘어뜨리고 물고 저렇게 싸워요. 조용히 옆쪽으로 가볼까요? 저보다 더 난폭하게 싸우면 싸움을 말립니다. 그때는 물속에서 곰 힘겨루기 하는 모습도 보시고 계시네요. 우리 웅대와 만웅이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만웅이가 조금 밀리는 추세네요. 만웅이가 조금 밀려요. 완전 달라. 자, 우리 앞쪽에는 우리 대웅이도 있고요. 대웅이가 어슬렁 어슬렁 앞쪽으로 또 가려고 하고 있네요. 자, 택출가가 강하게 후진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대웅이가 앞쪽으로 가면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싸움을 미연에 말리기 위해서 그 앞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게 되면 앞쪽에 있는 수컷 다른 곰들과 싸우게 되겠죠. 자, 오른쪽에 우리나라 곰이에요. 반달같은 곰입니다. 덕체는 이렇게 왜소하죠? 반달같은 곰. 지리산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바로 반달같은 곰. 나도 실제로 보고 있어. 자, 왼쪽에 우리 대웅이 호시탐탐 앞쪽으로 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자, 우리 대웅이. 자, 오늘은 곰들의 어떤 서열 다툼, 영역 다툼으로 인해서 제주를 많이 못 볼 것 같네요. 자, 곰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어린아이 4살, 5살 지능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반복학습을 통해서도 제주도 부립니다. 자, 왼쪽에 우리 심찬이도 있고요. 심찬이. 어슬렁 어슬렁 심찬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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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힘찬이. 네, 우리 힘찬이. 아, 왼쪽에 우리 당찬이. 당찬이. 아, 원, 투, 쓰리. 당찬이. 예의 있게 우리 펴고. 바이바이. 아, 무릎 잡고. 다시 허리 펴고. 바이바이. 귀엽죠? 나이는 9살. 몸무게는 300kg 넘어서 350kg 가까이 나갑니다. 곰들의 체중이에요. 짧아 넘었죠? 자, 우리 영개는 지금 수영을 즐기고 있네요. 영개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즐기고 있는 우리 영개. 물을 깨끗한 물로 받아주는데도 한 두세 마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또 흙탕물로 변해버려요. 그 정도로 목욕을 또 좋아하고요. 물도 좋아합니다. 지금 던지는 비스켓은 주식이 아닙니다. 영업이 끝나면 과일, 야채, 고기, 주식. 배고픈 친구들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풍부하게 제공을 해줘요. 자, 왼쪽에 우리 피아도 만나볼까요? 피아. 피아, 섹시하게, 섹시 포즈.
저렇게 남자분들이 또 힘겨루기를 하죠. 그렇게 좀 난폭하게 싸울 때 우리 팩초로카가 앞이 와서 또 말립니다. 그러면 또 크게 다치게 되니까요. 우리 피아 여자하고 막 긴장을 한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싸우니까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피아 섹시하게 섹시 포즈 이쪽에서 보여드릴까요? 피아 한번 드려 인사 안돼서 피아 친구입니다. 피아 우리 피아도 오셨고요. 늘 싸우는 것도 잠시 오셨네요. 자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로스밸리 잠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못 보신 초식동물들